나온 데서도 오늘 바이오가스 활성화 전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학계, 기업, 또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가스는 쓰레기도 처리하고 또 에너지도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탄소 중립, 수소 경제에도 기여함을 고려하면 1석 3조, 1석 4조까지 되는 효과가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토대에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과 학계의 전문가적 의견을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해서 정책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환경부 재생에너지 TF팀 오영민 과장님께서 바이오가스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지난주에 바이오가스 그리고 물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시설에 관련 설비를 확충하는 2배 이상 늘리는 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5년, 10년짜리 계획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6,537만 톤 중에서 375만 톤 정도, 약 5.7%만 바이오가스 되고 있고, 작년 6월 이제 민주당 송옥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님께서 각각 바이오가스 촉진법을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바이오가스 확대되는 내용이 바이오가스법 통과와 바이오가스 시설 현재 110개인데 140개소로 이번 정부 말까지 확대하고 3.6억 루베로 5억 루베까지 생산량을 확대하고 수소, 그린 수소로 활용하는 내용 등등을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바이오가스 시설 위주로 저희가 국고를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두 가지 물질 이상을 같은 부지에 한꺼번에 처리하고 반드시 가스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예산 지침에 명시적으로 담았습니다. 바이오가스 예산 지침은 곧 배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그 통합바이오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서산시와 같이 물질을 뭐 3개, 4개 이렇게 여러 개를 섞는 경우에는 기존 이런 사업들, 시설 설치 사업 대비 보조율을 10%씩 추가로 더 상향합니다. 그리고 올해 4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서울, 순천, 구미칠곡, 청주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주는 바이오가스로 수소 만들어서 연료전지 공급하는 것까지 한수원하고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로 개질 고지라는 것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 로드맵에서는 이제 26년까지 최대 5개소로 늘릴 예정이고요. 지원한 수소 개질 고지를 하는 사업, 그리고 연료전지까지 넣는 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보고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민간 기업하고 특히 연료전지나 수소 부분은 민간이 많이 참여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국고를 매칭을 해서 드리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존하던 화석연료 중심의 그 규정들은 많은데 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담아낼 수 있는 규정들이 없거나 아니면 아웃데이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환경부 사업으로 그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해드리고 그 이외에 제도로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제도로서 풀어가도록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바이오캐스는 19년 기준이긴 한데요. 1200만 톤 정도 피드스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한 200여 개의 남짓한 바이오캐스 설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1개 정도, 25% 정도가 바이오캐스를 활용해서 바이오메탄으로 가스 그리드에 직접 주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너지화가 아닌 처리에 기본적인 기술의 포커스를 두다가 갑자기 성장을 30%, 40%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2014년부터 바이오캐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 20, 30% 정도의 성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렇게 바이오메탄을 활용해가지고 버스에 공급하고 있고요. CNG 충전소를 만들어서 트럭이라든지 그리고 LNG로 형태로 해서 작은 선박에 주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바이오가스 자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스를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걸 다시 수소화하진 않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CO2를 가지고 e-fuel과 수소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바이오가스는 자원순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그리고 에너지화라는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국가, 민간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이제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린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기술은 또 바이오차 기술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의 남은 잔재물을 통해서 바이오차를 통해서 탄소와 CO2를 동시에 포집하고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덴마크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실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덴마크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 폐전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 개발 연계 일환인 미알령 복합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종합에너지 전문기업인 삼천리가 담당을 하고 있으며 11개 참여기관이 본 과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처리 부분으로서는 볼밀과 열가수 기반의 바이오매스 가용화 공정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 혐기성 소화조 설계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메탄의 고질화와 정제 부분에서는 바이오메탄 생산 수율 향상시키고 또한 여기에서 CO2를 포집해서 자원화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소화 폐액 부분을 마이크로필터 EDI 기법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도 암모니아성 질소를 해소해서 자원화하고 또한 그 필터 플러스를 이용해서 고용연료 부분을 효과적으로 자연화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가지 공정들이 최적으로 운정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까지를 구축하는 게 이번 과제의 목표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구별 추진체계는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되 상호 유기적 연구와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알령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서 원료 다양화로 유기성 폐기물 통합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사업을 실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사업 실현된 부분에 의해서 생산되는 바이오메탄은 저탄소 도시가스 공급사업, 온실가스 감축 등록사업 등과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하수처리장 부지 내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고 여기에서 발생된 가스는 고질화를 통해서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 배관망을 연계하여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에 천연가스 바이오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에서 그린 수소를 만든 분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바이오가스도 재생에너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린 수소 생산하는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요. 기술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장고장이 없는 경제 그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 온사이트 그린소 생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충주의 음식물 처리장에 바이오가스 플랜트 60톤짜리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 작년 10월까지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가지고 도시가스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온사이트용 수소 생산 설비로 완전히 전환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수소 충전소는 대부분 다 저장식 수력 순정소라 해서 튜브 트레일러를 갖고 왔지만 저희가 그런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마더 스테이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튜브 트레일러를 통해서 인근 수소 충전소로 나가서 생산된 수소를 전량 외부로 공급하는 형태로 공정을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 약간의 비상상 정해진 돈의 한계에서 비상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최초로 이 수소 출하 설비라는 부분들을 실제 내륙에서 받은 첫 사례고요. 450바 튜브 트레일러를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설비입니다. 200바 튜브 트레일러를 갖고 다니면 한 300km 정도 인속이 가능하는데요. 450바 튜브 트레일러를 가면 500km 인속이 가능하시면 그만큼 물류비를 세이빙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달에는 거의 40%가 그 수소차에 충전하고 있고 60%가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점이 가장 크게 이슈가 돼서 그 좀 한 번 더 그 좀 강점을 갖게 됐던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6월 중순에 화물차 연대가 해서 수소 공급이 전량 그 외부로 공급이 안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생수는 울산, 여수, 대산, 당진 이쪽에서 어떤 거점형으로 나왔다면 그 내륙이나 분산형으로 이런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환경을 활성화하시면 이런데 이런 수소 충전소를 한 1톤 규모 정도로 만든다고 하시면 내륙에 어느 도에 한 두 개 정도 그러면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수소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륙에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점이 형성돼서 상당히 수소의 안정적인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 토론회에 관련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토론회에 토론자분의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바이오가스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지구 온난화 지수가 21배나 높기 때문에 여타의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가치도 높고 또 환경 개선의 효과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이오가스는 그에 적절한 어떤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서 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걸 만들어내는 물질들은 소위 이제 변동폭이 너무 큰 그런 물질들이죠. 즉 안정성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나 또는 우리나라만의 그런 표준화된 매뉴얼 이런 게 현장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바이오가스를 조금 더 고부가 가치의 물질, 예를 들자면 요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은 싱글셀 프로틴이라고 해서 미생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되고 있고 실용화, 상용화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바이오가스가 훨씬 더 고부가 가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실은 가처분 연구를 한 11년 정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자료 이제 제가 보면은 2012년도는 한 천만 부가 안 됐었어요. 대지만 봤을 때. 근데 2015년도부터는 이제 천만 부가 넘어가지고 지금은 1,100만 두, 1,050만 두 계속 늘고 있어요. 앞으로 좀 이제 환경부하고 농림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이 돼서 환경부가 좀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좀 법을 좀 잘 이렇게 좀 했으면 이런 생각이고요.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민관공 합동으로 하는 그런 TF가 구성돼서 논리도 같이 만들고 아이템도 뽑아내고 정책 제도 개선을 같이 하게 되면은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에 이제 각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필요한 모델들이 어떤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은 이러한 이용 촉진법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 거의 공공 부분에 먼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한계가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지고 공공에서 지금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짓다 보니까 오히려 민간에서는 시장을 뺏겨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로드맵이나 현재 법률에서는 공공부문 위주로 이제 법체계가 짜여 있어서 민간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적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환경부의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 규모를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많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적이라든가 작용 요건들을 많이 완화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새로운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공간에 오시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이오가스가 전재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는 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논조 지금 현재 다른 재생에너지와 달리 바이오가스가 이제 아리시가 분다라고 사실 지금 아마 업계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린가스를 해서 그 부분에 보험을 준다든지 환경부가 안 그러면은 현재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에 별도를 뽑아서 그린가스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만이 이 시장이 활성화되지. 고지라가 바이오가스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단추가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뭐 R&D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요. 좀 더 기업들이 이것에 있어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얘기지만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 배려 좀 고려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인센티브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확대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드럼 사례를 가지고 시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아시기 중요하지만 그 이러한 성장 배경을 보면 FIT나 RFS 이런 것들이 수소연료나 발전 차원에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RFC 말고 FIT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분야별로 소스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도입할 가능성 있는지에 대한
덴마크 같은 경우는 21년도 현재 천연가스 사용량의 25%가 바이오가스고 34년 정도의 30년에는 100%로 낮춘다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한 목표량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그 산유국, 여러 산유국에 맞춰서 성공적인 바이오가스 트렌드가 국내에 도착되기 위해서는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는 국내 내에서 좀 더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축구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온실가스 감축 인재 평가 기간이 환경부에 지금 부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온실가스 감축 인재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좀 힘을 써주셔서 이 바이오가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빠르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안 자체가 바이오가스 목표, 부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 제한 방법에 대해서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주제가 아니라 그냥 바이오가스 자체에 대한 생산에 대한 효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가동률을 높이고 가스 이용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연기 처리에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기존의 제한 방법에 대해서 보완적 방법으로 좀 확대를 해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방류수를 그런 중수도계로 이동할 수 있게끔 농수를 넣을 수 있게끔 좀 더 확고하게 어떤 법 규정을 만들어서 폐기물이라는 정도가 에너지를 관리하거나 원료로서의 부지이라는 개념을 조금 가져주신다면 바이오가스라는 저산업을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두 시간 넘게 바이오가스 관련 국내 사례와 다양한 의견을 발표해 주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객석의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여정에 바이오가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테니까요.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 또 몰라서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있으면 언제든지 환경부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